안녕하세요. 저희 밴드 소란의 저는 보컬 고영배, 베이스 성영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래 저희 네 명인데 오늘은 녹음하는 날이라 보시다 보니까 다른 방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 두 명만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 버렸어. 저희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곡이 제가 작사 작곡한 준비된 어깨라는 곡입니다. Prepared Shoulder. 준비되십니까? 곡인데 제목만 들어서는 카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새로 이렇게 좋아하게 된 연인 시작하는 연인이 남자가 그 좋아하게 된 여자친구 데리고 카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카페에 가서 뭐 내가 뭐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편안하게 즐겨라. 특히 내가 이렇게 준비된 어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기대서 자도 괜찮다. 뭐 그런 내용입니다. 아, 네. 저도 카페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얼마 전까지 여기 가까운 곳에 그 프리템포라는 카페 제 작업실 바로 근처여가지고 거기 이쁘죠? 네, 되게 자주 갔었습니다. 그 저희 그 요즘에도 자주 나오는 그 저희 프로필 사진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책꽂이 뒤에 있는 그 배경 거기가 사실 그 카페인데 자주 가서 이제 얼굴을 잘 아니까 무료로 장소를 대여해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있고 저는 가면 항상 라떼를 마시거나 좀 텁텁하면 아메리카노 그냥 즐겨 마십니다. 너는? 저는 무조건 토마토 주스. 아 맞아. 유기농을 좋아해가지고 네.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웰빙 굉장히 챙기는 편이라 토마토 주스를 꼭 마시더라고요. 저도 생과일 오렌지 주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. 카페 저는 원래 되게 자주 가진 않았었는데 그 10cm의 권정렬이라는 친구가 카페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참 이렇게 막 친해질 때쯤에 자꾸 카페로 불러내더라고요.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보다 둘 다 너무 수다쟁이여서 한 2시간, 3시간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본인 그 다음 스케줄이나 뭐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아직 거품 물고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저를 내팽개치고 나가는 모습에 아 진짜 사람 필요할 때만 부르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구나 하는 비정함을 느꼈던 목술 친구네 그거 저기 있습니다. 이번에 노래도 굉장히 저질이던데 네, 지켜보겠습니다. 준비된 어깨라는 곡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도 제가 원래 공연을 참 잘하는 밴드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정말 더 잘할 예정입니다.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는? 제가 언제든지 저희 어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기대하세요. 기대라고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소란이었습니다.